고두심, 남편의 사업 실패라는 너무 두려웠다. 고두심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다. 배우의 기본이 되는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이기 때문이다. 한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두심 프로필. 고두심 나이는 1951년 5월 22일생이다. 고두심 고향은 제주도이며 키는 160cm이다. 고두심 학력은 제주여자고등학교이며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다.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두심은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다. 영화와 드라마까지 포함을 한다면 100권 이상의 작품을 소화해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원일기, 아들과 딸, 목욕탕집 남자들, 거상 김만덕, 부탁해요 엄마 등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에 다수 출연을 했다. 방송 3사를 통틀어 총 5번의 연기대상을 수상했고 3사 연기대상을 받은 유일한 연기자이다. 고두심의 연기 스펙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고두심 결혼과 이혼. 고두심 남편 김지홍 씨와의 첫 만남은 언니 친구 결혼식장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76년 1월 결혼을 했다. 고두심 아들 김정환, 고두심 딸 김영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고두심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사업 실패라는 말이 있다. 고두심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부부 두 사람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고두심은 이혼 당시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대문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정도였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이제는 사랑이 아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옆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했다. 고두심 아들 자살 루머도 빼놓을 수 없는 고두심 루머이다. 과거 고두심 딸 결혼식 때 아들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아들이 대학교에서 영상학을 전공하면서 고두심에 이어 연기자가 될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동티모르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아들도 함께 동행을 했다. 고두심은 동티모르가 자신의 고향 제주도를 닮았다며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농장을 만드는 등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후 고두심 아들이 방송이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온 것 같다. 이는 전혀 사실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두심이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두심은 과거 강호동과 스캔들이 터지기도 한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 20세 가까이 나는데 고두심 강호동 스캔들 루머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 고두심은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무책임하게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이런 루머를 동반하기에는 연예인으로서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근거 없는 얘기로 인해서 상처받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이 오른다라고 말을 했다. 지금까지 고두심이 관련되어 나온 루머나 고두심 연관 검색어 등을 보면 고두심이 정말 루머운이 없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고두심이 개인사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토크 예능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 고두심 당부 자설. 고두심은 NBA 아궁이 엄마는 위대했다 편을 통하여 소개가 되기도 했다. 고두심은 45년이 넘도록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한 국민엄마 배우라고 소개하며 고두심 당부자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사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돈이 떨어진 여행객들이나 식객들이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 해당 지역에서 덕을 쌓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제주도에 땅이 있고 집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제주도가 고향인 고두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고두심 집안이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두심은 매년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스케줄이 장기간 없을 때에는 제주도에서 생활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필자 역시 한라산 등반을 할 때에 고두심을 스치듯 만난 적이 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고두심을 만났다. 비가 많이 와서 한라산 등반을 하지 못한다며 말을 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입산하는 사람들이 위험할까봐 배려해준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고두심은 매년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을 하며 대중들에게 국민 엄마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좋은 연기력을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 변함 없이 여전한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곧 방영될 예정인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의 고현정 엄마 역할로 나오는 고두심. 그녀가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고두심이 국민 엄마의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멋진 연기를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